그냥 간토가 범인이네 이 새끼. 아니 아카네라고 써있기도 했고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응, 그렇지 않아? 2월 25일 오전 9시 47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 대기실. 일부러 남긴 거 아닐까? 네, 토모이씨도 아카네도 없는 대기실인가? 이제 혼자네. 오늘 아침부터 토모이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군. 미추르기! 너라면 이미 짐작을 하고 있겠지. 77777 아이디 넘버에 대해서. 그래, 이 녀석도 알아낸 모양이군. 얘야, 그 번호의 주인은 어제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 아이디 사용 기록 리스트에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넘버가 그의 것이라면 그 의문은 사라진다. 경찰청장에게는 공식적인 용의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이지. 지금으로선 말이지. 어쨌든 모든 의문이 사라진 이상 재판 후 5분 나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결이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오, 야, 웬일이야?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 진실? 이라고? SL95 사건이지. 모든 것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 바보 같은 호우즈키 통모의 재판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여유 따위는 없어. 너 하기 나름이야, 미추르기. 판결이 내리면 진실을 알 찬스는 영원히 사라진다. 생각해보지. 그러면 법정에서 만나자. 오호호호호. 양동작전인가? 이번에야말로 밝혀내겠어. 왜 그녀는 청장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는지. 청장이 날조에 뜯잖아. 아카네한테 뭔가를 씌워버리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일단 그거는 저의 저거니까. 같은 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9법정. 웅성웅성웅성. 역시 웅성웅성 듣기 좋네요. 이제부터 호우즈키 토모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 측 준비 완료됐습니다. 검찰 측 준비 완료됐다. 명소대로라면 여기에 검사에 의한 변론이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경찰청장에 의한 긴급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새끼 수 썼네. 어? 직접 오셨네요. 여 모두들 좋은 아침. 판사 영화 잘 지내고 있어? 아니 얘는 불을 본단 말이야? 아, 그 대답 역시 정신을 사는 걸 못 당했다니까 정말이지. 그런데 정장님, 제안이라는 것은? 또 말 안 한다 이거. 도모의 누나, 피고인의 말이야. 하도 말해두고 싶다는 것이 있다고 말을 꺼내서 또 뒤에서 조정하고 있네. 여러모로 판결에 도움이 될 거야. 잠깐만 들어보라고. 손해보지는 않을 거야. 야, 뭔가 또 뒤에서 조작시켰네요.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했잖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피고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내가 범인이다. 찔렀다. 즉각 재판을 종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전면적으로 범행을 인정합니다. 지난 2월 21일 지방검찰청의 지하주차장에서 수사관 타다시키 미치오를 살해했습니다. 만나도! 아, 근데 이거는 트롤이 아니야. 조정 나오고 있잖아. 기다려 주십시오. 피고인의 발언은 변호 측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그렇다면 나로우도 변호사, 저는 당신을 제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What the fuck? 재판장님, 이제부터 저는 일체 변호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직접적인 증거물은 아직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적인 증거라면 검찰 측의 입증은 충분합니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미추루기가 액션을 할 상황인데, 분명 피고인에게는 대리인인 변호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피고인의 주장은 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닙니다. 전대미문의 사태이지만 아무래도 재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변호인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만. 자, 이제 미추루기 나와야죠. 그러면 피고인 호우지키 토모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안돼, 잠깐. 역시 기다려라 재판자. 미추루기 검사, 검찰 측의 입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판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저기 말이야 미추루기 형아, 지금 너 힘든 시기라는 거 알고 있지? 어른이 알 거야.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신상이 좋다고 생각지 않아? 아니, 너 부셔야 돼, 이 자식아. 약 보지 말아주었으면 좋겠군, 청장님. 무슨 뜻이지? 과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새로운 부정을 반복한다. 유감이지만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자백. 위에서 무언가 거래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오, 웅성웅성 되겠다. 거래 말이군? 자네 주특기 아니었나 그건? 아무래도 내 마음도 확고해진 것 같다. 재판장, 첫 증인을 변경하고 싶다. 검찰 측의 증인은 호우지키 아카네. 그녀의 입정을 요청한다. 미추루 검사, 저는 자기 변호 결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재판은 내가 할 바 아니다. 아, 대박이네. 네, 알 바 아니다. 오, 굿.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때로 비극을 이끌어낸다. 허나 그 이상의 비극이 존재하지. 그건 바로 진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이다. 와, 네, 알 바 아니다 나왔다잉. 검찰 측의 요청을 인정합니다. 괜찮겠지요, 관토청장님? 미추루기 형아, 후회할 거야 반드시. 널 죽일 거니까 상관없어요. 호우즈키 아카네를 입정시켜 주길 바란다. 이제 아카네 왔다. 그러면 증인 이름과 직업을. 아, 저희 이름은 호우즈키 아카네입니다. 직업은 고등학생으로 과학 수상을 지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아오카게 사건이라 불린 사건에서 살인자 아오카게 조우를 만났다. 틀림없나?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지만,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지만 지금부터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주기 바란다. 그러게.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재판할 것은 타다시키시의 살인사건입니다. 2년 전에 해결된 사건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다. 와우, 홀리쉣.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 당신이 체험한 것을 증언해주기 바란다. 자, 드디어 SL95 사건이 오케이, 진상을 파악하러 갑시다. 그날 경찰청 사무실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범인이 도망쳐 나와서 인질이 되었어요. 다이몬 나우토 검사님이 저를 구해주려고 하셨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범인이 라이플을 치켜들고 검사님의 가슴에, 정말이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기절을 벌여서 잘 기억하지 못해요.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이 증언이 대체 타다시키 수사관의 살인과 건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변호사가 해야 돼?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아니, 아니 미추르기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나로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티크택 해야지. 자,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전 피고인 호우즈키 토모의 씨는 경찰청 수사관이었죠. 정말 멋졌습니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당시 간토 수석 수사관과 콤비를 이뤄 활약했죠. 분명 간토 카이지와 사무실도 함께 쓰고 있었다. 언니 책상에 앉아있었대. 오르간을 쳐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그것은 2년 전 검찰청과 경찰청의 형사가 열리던 날이었지. 자, 인질이었어. 범인이라는 자는 아욱하게 좋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살인범이라던 사람. 그날 행사 중이던 한편 아욱하게 신문이 행해졌다. 우리들은 그의 용의를 굳히기 위해 필사적이었지. 그쯤부터 아욱하게 도주한 것이군요. 취조실에서 도망친 놈은 엘리베이터를 탔어. 나급했었겠지. 그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간토와 호우즈키의 사무실에 도망쳐 들어간 것이다. 방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져서 문을 열고 내다보았어요.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검사님이? 그날 아욱하게 조우의 신문은 간토 카이지와 자이만 나우토 검사 두 사람이 담당했다. 자이만 나우토는 그날 검찰청상을 막 수여했었다. 젊고 정열에 불타서 행사 후 취조실로 직행했다고 한다. 아니 근데 형하고 동생이 왜 옷이... 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자이몬 검사가 달려왔다는 거군요. 전 이미 뭐가 뭔지 상황을 모르게 되어서, 하지만 그때 상황을 들려줄 수 있을까? 검사님은 저와 아오카게를 향해 덮쳤습니다. 그때 방의 전기가 갑자기 꺼졌어요. 딱 지금 경애의 시기였습니다만, 그날은 천둥번개가 내리쳐서 근처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전이. 하지만 이상하군요. 방이 어두웠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쳤어요. 그 사진기 플래시 같은 빛이 뇌리에 깊이 박혀서 전 그때 상황을 형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형사님? 네, 타다시키 형사님이에요. 수사 책임자인. 이것도? 더 자세히 들어야겠지? 타다시키 수사관과 이야기를 했었구나, 2년 전에. 그냥 이번 사건 저는 무서웠어요. 2년 전에 만났던 수사관들이 전부 관계되어 있었으니까요. 전부다? 타다시키 수사관에게는 내가 목격한 것을 말했겠지? 말했어요. 하지만 저 그때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아, 그거 맞네. 아, 그 뒤에 있는 그림이 그건가 보네. 어떻습니까, 변호인? 지금 증언은 그림에 대해 추궁한다. 증인이 그렸다고 하는 그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년 전 증거물 중에 그런 그림은 없었을 텐데. 난 있지. 지금 발언을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그때 일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없어진 모양이에요. 내가 목격한 광경 틀림없이 그림으로 그렸었지? 네, 저는 조금이라도 수사에 도움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눈만 감아도 항상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조금 이상하군. 아이몬 검사가 죽은 후 그 사건은 내가 이어받았지만 화려 그러한 증거물은 받은 적이 없었다. 증인의 착각이 아닐까? 저는 분명히 그렸어요. 착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와우. 걸린 점이 있죠. 아니, 그거는 맞아. 그렇다면 어쨌든 물어보겠다. 당신의 눈에 새겨진 그 순간의 광경, 그것은 대체 어떤 광경이었지? 그것은 이건 마지막 거죠. 그것은 정말로 충격이었겠군요. 눈을 감으면 지금도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때 너 자신은 무얼 하고 있었지?
분명 아오카게 조우익이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 천둥번개가 쳐서 방 안에 전기가 꺼졌을 때 검사님이 살인범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쳐내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카네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그러나 토모에게는 그 이유가 있어. 어쨌든 정보를 끌어내보자. 다 추궁했네. 근데 이건 좀 애매하다. 일단 다 나왔죠? 그 그림은 있어. 그치? 이거 한번 내봅시다. 페널티 받아도 어쩔 수 없어. 내봐야 돼. 미추루기 검사. 이 소녀가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그린 그림. 당신은 끝까지 부정할 것입니까? 뭘 부정해? 뭐야?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네. 부정이고 뭐고 담당 검사로서 나는 그런 그림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SL 고호 사건의 증거물 리스트입니까? 그 리스트를 뒤집어 보십시오. 이것은 뭐지 이것은? 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거 웅성웅성웅성. 과연 두 명의 남자가 싸우고 있는 것 같군요. 말도 안 돼. 도대체 변호사, 왜 너 같은 놈이 이 리스트를 왜 가지고 있나? 너 같은 놈? 너 같은 놈? 어? 뒷면에 아무도 안 봤다는 게 말이야. 아니, 간토청장이 숨기고 있었다니까? 증거물 리스트는 담당 검사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장의 리스트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다른 한 장의 리스트. 난다 또? 아무래도 미추루기 검사, 2년 전에 증거물 리스트는 물 한 잔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 리스트는 두 장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같군요. 서로 찢어진 흔적이 있으니까요. 즉 미추루기 검사, 이것으로 확실해진 겁니다. 2년 전 자네에게 모든 증거물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송송송송. 정수까지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리스트 뒷면에 그림을 그리다니. 취조실에서 타다시키 현상님에게 받았어요. 그거 와우. 잠깐만, 반으로 찢어진 리스트. 설마? 재판장님? 증거물 리스트가 반으로 찢어진 것이라면 미추루기 검사의 리스트 뒤에도 뭔가 그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좀 그러네. 이거는 못 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치? 이거는 못 본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못 본 거 말이 안 돼. 가능성은 있겠지. 이 리스트의 뒷면은 뭔가 그려져 있네. 멍청이네 이거. 너도 멍청이다 야. 2년 전에 왜 그러십니까? 뭔가 있네. 빨리 보여줘. 실례했군. 아마 내 리스트 뒤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그것이다. 뭔데? 이거 체포군이잖아. 이것은 그 말하자면 그것인가요? 어제 증거보관실에서 춤추고 있던 그... 아마도 어떤 형사과장이 낙서를 한 모양이다. 자, 저거는 그냥 낙서. 그냥 낙서일까? 아무튼 2년 전에 당신이 그린 이 그림에 대해서. 네? 옛? 왜 그러지 아카네? 그림을 보고 뭔가 생각하고 있다?
항아리라고? 항아리 같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 그림 제가 2년 전에 그린 거예요. 항아리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번개가 눈부셔서 검은 그림자가 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전엔 기절해버린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때 본 광경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한순간 번개에 비친 광경이 눈에 새겨진 것이군요. 본 그대로를 그린 건 맞아. 아무래도 모수는 찾을 수 없는 것 같군요. 아, 뭔 소리예요? 스타리몬 아오카게 조우가 자이몬 나루토를 검사를 살해했다?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자, 아무튼 취조해봐야죠. 그림은 사건이 일어나고 곧바로 그렸던 거야? 그게 아마 2, 3일 정도 지난 것으로 기억해요. 저 한동안 충격으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 사이에 수사반이 재편성되었다. 간토카이지와 호우즈키 토모의 지휘 아래 하다시피 수사관이 수사 책임자로 임명되었지. 그렇다면 아직 기억이 희미할 정도는 아니지. 그런데 증인, 이 그림은 새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만 번개가 눈부셔서 검은 그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럼 구해진 사람이 자이몬 검사였다는 것도? 몰랐어요. 번개가 눈부셨고 저는 밀려났으니까요. 그럼 범인이 누군지도 몰랐던 거네? 저그 범인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때 검사님이 달려들어 저는 등에서 힘껏 밀려났습니다. 뒤돌아본 순간 그 번개가 쳤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그림 같지 않다는 거잖아. 시꺼먼 상태였었던 거 아니야, 그치? 잘안 보였다니까. 근데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운명의 순간 직후에는 그럼 범행의 순간은 보지 못했단 거네. 네, 미안해요. 전 번개가 어둠을 밝히는 것은 단지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연약한 소녀가 기절한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런 증인에 그래도 자네는 죽어야 했다는 건가? 아니, 안 하면 망하는데. 완전 쓰레기랬잖아. 저런 나쁜 놈 취급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그림은 틀림없이 그때 본 광경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집요한 것 같지만 정말로 본 그대로를 그렸다는 것이죠. 네, 틀림없습니다. 형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영향받았다는 가능성은? 우리들이 증인의 기억을 왜곡시켰다고 말할 작정인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만. 이 그림 아무런 말도 듣기 전에 그렸어요. 그러니 무언가의 영향을 받았던 건 없었다고 생각해요. 변호인, 무언가 그림에 이상한 점이라도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글쎄요. 가 아니라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상해. 그녀는 자신의 눈에 새겨진 그 순간을 그대로 그렸을 거야. 그런데 이 위화감, 이 그림은 명백하게 모순되어 있다. 잠깐만. 검은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어. 안 부러진 칼이 없는데? 여러분, 증거에 안 부러진 칼이 없어요. 안 부러진 칼은 이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사건이고, 이건 옛날 사건을 보는 건데. 피해자 안에 박혀 있었다는 증거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아, 피해자한테 박혀 있었다는 증거? 저건 있어. 사건 개요인가? 요거. 칼날이 빠진 흉기가 상처 부위에서 발견됐다. 칼이 아니라 드라이버로 찔렸다면?
그러게. 아 근데 지금 이 사진의 위화감을 찾는 거니까 일단 이거 제시해 볼게요. 어 맞네. 맞아. 요시님이 추리가 맞았어.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증인이 그린 이 그림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아무래도 지적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증인이 그린 이 그림 부검 기록과 모순되는 점을. 칼이지 뭐. 이거밖에 더 있나? 모순되어 있는 것은 물론 여기입니다. 범인이 치켜든 나이프를 잘 봐주십시오. 놀랍게도 칼날이 뚝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걸 얘기했었잖아. 예, 나도 얘기를 했었는데 증거물 제시가 잘못됐던 거였어. 잘 보지 않는다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킹치만 나로우도시 증거물을 봐주세요. 흉기인 나이프 끝도 이렇게 확실히 부러져 있잖아요. 이거 왜 나한테 안 줘? 아혹하게 조우가 찔렀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카네. 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 간단한 겁니다. 배우에서 한번 찔려 과다 출혈사. 피해자가 한 번밖에 찔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범인이 치켜든 나이프가 부러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 나이프는 범행 전부터 부러져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러진 나이프의 칼날은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러져 있었다면 그런 곳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발랄끝이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기억이 틀렸다고 생각해야 한다. 배틀을 하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이나 증인에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잘못 기억한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리 이 모순에 해답을 준 방법 따위는 없다. 이건 믿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미추리 검사 잊었습니까? 이 사건에는 부정한 증거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뭐라고? 즉, 이 부러진 칼날은 검찰 측의 날조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띠용. 나왔다. 웅성웅성웅성. 영수까지요. 역시 그 사건의 조사에는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2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아칸의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부러져 있었고 저 칼날이 뭐 조작된 것이다 이건데. 지금 드라이버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느낌인데. 그날은 근데 잘못 본 건 아니라잖아. 드라이버가 네모나게 생겼나? 아무튼 그날은 경찰청과 검찰청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이몬드 아우토 검사는 그 행사에서 검찰청 상을 받은 후 킹 오브 더 검사 간토카이즈와 함께 아오카게 조우를 신문했습니다. 그 신문 도중에 아오카게는 취조실에서 도주하여 다이몬드 검사를 그 뒤를 쫓다가 아오카게 조우에게 살해당했다. 이 이야기에 어딘가에 거짓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았는데. 범인이 치켜든 나이프는 처음부터 부러져 있었다고요.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달리 생각할 것도 없다. 그건 흉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부러진 나이프가 또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맞아. 아오카게의 나이프 외에 다른 흉기가 존재했다. 오 맞아 여러분. 북극곰님과 요신님이 말해주신 드라이버가 맞는 것 듯하다.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 부러진 흉기의 정체. 가자 여러분. 집단 지성 가자. 증인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이상 착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녀는 봤던 겁니다. 그 순간 부러진 나이프를. 그렇죠. 생각이 있죠. 대가리 통통은 아니니까. 아욱하게 나이프와 다른 흉기의 존재. 흉기는 처음부터 부러져 있었다. 딱 하나 가능성은 있어. 봐주십시오. 이것이 흉기의 정체입니다. 아! 킹오더 검사! 킹오더 검사! 역시 답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액자 안에! 이것은 수상일 당일 사진. 아! 앗! 무슨 일입니까, 미추르기 검사? 부러진 흉기. 다이몬 나우토 검사가 들고 있는 상패를 주목해 주십시오. 부러진 나이프가 이런 곳에? 증인의 그림이 그려진 흉기는 아오카게의 나이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는 바로 이 상패였던 것은 아닐까요? 송송송송송. 야, 저거 날카롭나봐.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 뭉툭한 걸로 찔러도 찔려지죠, 여러분 아시죠? 그날 자이몬 검사는 올해의 검사를 뽑았습니다. 상품으로서 이 부서진 방패와 부러진 창을 받았습니다. 네, 뽑히는 형태인가봐요. 그리고 아오카가 도주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걸 손에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아닌 자이몬 나오토는 당연히 이 총을, 아, 당연히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부러진 창은 위험했을 때를 위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의를 제시하죠.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만약 검찰청상이 부러진 창이 흉기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어 버리지 않는가. 난다 또? 아니지 뭐. 아니, 범인이 썼을 수도 있지. 아무튼, 즉, 나이프를 치켜들고 있는 이 범인이 다이몬 나우토 검사했다는 것이 되어버린다. 왜 그렇게 되지? 그냥 되는 거 그냥 막 잡아서 찔렀을 수도 있잖아. 아니 왜 그지? 아, 난 이해할 수 없는데. 막 끼어맞추기 아니냐 이거? 그러나 실제로 죽은 것은 검사 쪽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변호인은 헛다리를 짚은 모양이다. 오, 생각났대요. 증인? 저 미추르기 검사님. 뭐지? 아까 검사님이 증거물 리스트 보여주세요. 뒷면에 낙서가 있었던 그것? 아, 체포군. 항아리 같이 생겼었던. 역시 그래요. 이거 역시 제가 그린 것이에요. 오, 항아리 그린 거지? 난다 또? 내가 그렸다? 제가 그렸을 때 리스트는 찢어져 있지 않았어요. 체포군을 그렸죠. 그래요, 저는 그때 일을 필사적으로 잊으려고 해서 지금까지 마음속 저편에 닫아두고 있었어요. 경건이라니. 굳건히 자매품 경건이. 아무래도 증언으로서 듣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괜찮겠습니까, 증인? 나이프의 모순에 의미불명 체포군의 그림자. 대체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걸까? 근데 노래 무서워요? 아, 근데